자, 여권. 호텔은 국선급이고 비행기는 뭐 퍼스트 클래스다. 막 그럴리는 없겠지만서도 혹시라도 뭐 좀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 하면 바로 전화해. 이 춘향우리가 바로 전세기 뛰어본다.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, 회장님. 와, 나 5년 전에 공조 나갈 때는 이코노미 끊어주더니 여기 차별이 심하네, 여기. 응? 어? 잘 다녀와. 그때 내가 네 고생하는 거 보고 아이고, 여름은 안 되겠구나 싶어가 이번엔 좀 더 신경 썼다. 가서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네 할 일만 딱 하고 와. 됐어, 우리 연령 간에. 아이고. 내일 전화할 거지? 네, 여사님. 나 없을 때 다치면 진짜 혼낼 거야. 저 경이로운 소문이잖아요. 절대 걱정 안 시킬게요, 여사님. 아유, 아니 그 비행기서 과자라도 사 먹어. 많이는 못 넣었구먼, 미안해요. 야, 저기야. 야, 너 기차 타냐? 어? 비행기야.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야. 뭔 과자를 사 먹어. 아, 나 쉰 소리 그만하고! 얼른 출발들 해! 여기 비행기 놓친다, 또. 잘 댕기 와라! 아! 약을 맞추겠네! 오타가 저기 약국 좀 들러서 가자. 소문이 외국 처음 나가는 건데 물갈이 하면 큰일이지. 아유, 외국에도 약 많아. 약도 좋고. 아, 급할 때 약국 갈 정신이 어딨냐? 소문아, 아무래도 여사님이 널 보낼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. 너 그때 왜 해외 출장 갔을 때 그냥 질질 새가지고 아주 그냥 기저귀 찰 뻔했다고 네가 그랬잖아. 아니, 그건 그게 아니라 똥이 나온다가 이렇게 설사로 바뀌어서. 어머, 똥이 설사지 뭐야? 아니, 뭔 소리야? 설... 아니, 그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급해. 아유,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면 그렇게 된다니까. 진짜. 아니, 그건 또 아니, 그건 주여사나 정말. 스톱! 왜 그래요? 금방에 똥 냄새. 똥? 악기? 에이, 형 지금 나 놀리는 거 맞죠? 아니야. 내 맡은 표정이야. 맡았어. 제법 신놈이야. 얼른 가야 해요. 아, 그럼 어떡하냐? 소문이 공항은! 백씨!